시장이 장안산단 지원단지 조성으로 시끄러운 상황입니다. 일광 하리마을 주민들은 지원단지 조성을 반대하고 있고 장안읍에서는 지원단지를 유치하려는 입장인데 부산시는 이미 결정난 사안이라며 손을 놓고 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이 돌돔의 유전체 정보를 활용해 대장암 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물질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동물 실험을 통해 생체 내 안전성이 확인된 만큼 상용화된다면 산업적인 파급 효과도 클 전망입니다. 우리 지역 소상공인들을 응원하는 지역경제 살리기 프로젝트 동네 가게 함께 가게, 이번 시간은 국제시장을 소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뉴스 부산입니다. 기장 장안산단 지원단지를 놓고 예정지인 일광에서는 반대하고 있고 장안읍은 유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반된 주민들의 사연을 취재했습니다. 장보영 기자입니다. 기장 장안의 한 예산입니다. 지난 2012년 미니 복합타운 개발지로 선정됐던 곳입니다. 인근 산업단지 임직원의 거주를 위한 기룡 미니 복합타운에는 주택 2,500여 세대와 상업, 문화시설이 들어설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변한 건 없습니다. 최근 이 사업이 기장 레우스시티라는 이름으로 일광면에서 추진된다는 소식을 듣자 주민의 기대는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주거지역이 조성이 되면은 아 좋겠구나 해서 우리가 부산시에 하는 행정이 돼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협조도 해주고 그랬는데 지금에 와서는 우리 장안읍이 아닌 일광면 하리마을로 지금 가게 됐다는 걸 우리가 작년 8월에 그걸 알았거든요. 그때부터 우리 장안읍민들이 굉장히 분개를 했지. 장안에는 11개의 산업단지가 몰려 있습니다. 주민들은 급격한 산단 조성으로 인구수가 급속히 줄어드는 등 피해만 입고 있다며 10년 전 약속을 이행해달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미 4년 전 기룡 미니복합타운은 한 차례 취소된 적이 있습니다. 주변에 대기오염물질과 악취물질이 다량 배출되는 산업단지가 많아 주거단지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환경영향평가 때문입니다. 주민들은 사업을 10년 가까이 끌어오다 보니 당시 2개였던 산단이 11개까지 늘어나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됐다고 주장합니다. 더군다나 주민들이 직접 나서 기룡리와 용소리 일대 5군데를 개발 후보지로 선정해 검토를 요청했지만 개발 행위허가 불허, 환경영향평가 부동의를 예상한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주민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그 대체부지를 낙동강 요청이나 환경평가를 받지도 않고 업체를 그거를 줬답니다. 이 부산시에서 우리 장안읍민을 기만하고 이거는 행정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이거 너무나 붕괴하고 잘못됐다고 봅니다. 부산시는 당시 주민들에게 모든 설명을 마쳤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민간 투자 사업인 만큼 선회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뭐 소송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다른 부지 찾다가 보니까 이제 일광 쪽인 게 장안읍에서는 그쪽으로 다시 하라면은 그 할지 할 사람은 없잖아요. 그 부산시에서도 뭐 할 그거는 안 되고. 기장군도 주민들의 주장에 힘을 보태 부산시에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알린 상황. 장안읍 주민들은 일광 하리마을 주민과 함께 대책 마련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헬로TV 뉴스 장보영입니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 이흥명 기장 레우스시티 조성사업 반대대책위원장 전화 연결해서 좀 더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아, 예. 수고하십니다. 예, 처음에 주민들은 이게 산단 관련 사업인지도 몰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당시 상황이 어땠습니까? 원래는 저 장안읍의 그 근로자들을 위한 오래전부터 기룡미니 복합단지 추진 사업이라고 했던 그 내용인데 네. 말만 바꿔서 민간 개발업자가 뭐 일반 택지 개발을 해서 보상가를 엄청 많이 주는 것처럼 일종의 속인 거죠. 예. 빨리 그 동의해준 사람이 이주자 택지도 좋은 데 주고 상가도 제일 좋은 위치에 준다니까 그분들한테 속아서 그 가구 중에서 8가구가 그 속아가지고 토지 편입 동의서를 해준 그런 사건입니다. 7가구는 예, 동의서로 반환받았습니다. 예, 당시 이장과 법정 다툼도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12월인가 와가지고 전 이장이 일부 주민들 한 10여 명을 마을 해관에 와서
보성원이라는 데서 얘기를 하는데 한번 들어봐라. 그랬다는 것을 주민 설명회 했다고 그 부산시에 투자 영서를 접수를 했고요. 그 주민 설명회 아니죠. 부산시에서 기장군으로 해갖고 주민들한테 의견서를 말아 중장 공무원인데 이 이장 혼자 말고 있고 8개월 동안 감췄단 말입니다. 이거는 업체와의 그런 뭔가 유착의 관계가 있다 의심으로 이장에서 해임시키고 또 그 사건하고 또 그 외 사건으로 말해서 검찰에 고발해 현재 수사 중에 있습니다. 예, 그럼 시공사와의 대화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제 변호사를 선임해서 변호사를 통해서만 우리하고 대화를 해라. 전혀 만날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탄원서를 보내고 투자 영서 불법에 대해서 내용 증명을 보내는 등 뭐 부산시에 사업 처리한다는 그 이게 정식 그 문서를 접수할 때까지 네. 법적 투쟁할 것이고 또 청원이 필요하면 계속 투쟁을 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자, 다음 소식입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이 돌돔의 유전체 정보를 활용해서 대장암 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물질을 개발했습니다. 이 소식은 차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이 우리나라 연안 암초 지역에 서식하는 돌돔의 유전체 정보를 활용해 대장암 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저분자 단백질 펩타이드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이 저분자 단백질이 정상 세포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고 대장암 세포에만 선택적으로 작용해 암세포의 사멸을 유도하거나 성장을 억제하는 것을 밝혀낸 겁니다. 수과원은 해양수산부의 포스트게놈 다부처 유전체 사업을 수행하며 돌돔의 유전체 정보 전체를 해독했는데 이 유전자 정보를 기반으로 단백질의 구조와 특성을 분석하는 개량 연구를 진행해왔습니다. 특히 동물 실험을 통해 생체 안정성과 함께 암세포의 약 80%까지 사멸 또는 억제하는 효과를 확인한 건 보기 드문 사례입니다. 돌돔 항균 저분자 단백질을 함유하는 암 치료용 약학적 조성물도 특허 출원을 마쳤습니다. 개발된 물질의 효능을 확인하였고 효능을 검증하기 위해서 동물 실험까지 수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3년 정도의 과정이 걸렸고 또 세포 실험에서 대장암 외에도 자궁암과 폐암 등에서도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효능을 나타낸 것도 눈길을 끕니다. 다양한 항암 치료제 분야에서 활용 가능성이 기대되는 대목입니다. 암 치료제 분야뿐만 아니라 항암, 항균, 다기능성 물질로 의약 분야와 바이오 산업까지 활용 범위가 확대되어서 약 한 360억 원의 경제적 가치도 기대가 됩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의약, 바이오 기업과 공동 연구와 임상 시험을 계획하고 있고 국립수산과학원은 국민들이 즐겨 먹는 수산물에서 항암 후보 물질과 같은 유용한 물질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헬로TV 뉴스 차선영입니다. 29일 해운대 구의회가 가덕신공항 건설특별법의 2월 국회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이상곤 해운대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제노선 수요를 충당하고 24시간 허브공항 기능이 가능하도록 가덕신공항을 건설해야 한다며 2030 월드엑스포의 성공적인 유치를 위해서라도 필수라고 강조했습니다. 동네 가게 함께 가게 코너 오늘은 국제시장으로 가봅니다. 안수민 기자입니다. 일제강점기와 해방을 지나 6.25 전쟁까지 대한민국 혼란의 역사 속에 국제시장이 탄생했습니다. 해방 이후 한국을 떠나는 일본인, 또 국내로 들어오는 동포들이 물건을 거래하던 공터가 시장이 됐고 6.25 전쟁 이후 피난민들이 부산에 모여들면서 시장 규모는 폭발적으로 커졌습니다. 우리 국제시장이 제일 처음에 6.25 때 피난민들하고 막 내려오면서 시장 형성도 되지 않고 그런데 길거리 이런 데서 막 그 군수품이라든지 뭐 팔만한 돈 될 건 다 가지고 와가지고 네. 길거리에서 이제 막 이게 팔았어요. 네. 그때 그거 이제 도떼기 시장이라 그랬는데 네. 그 이북에서 넘어온 사람들이라든지 이 피난민들이 여기서 그래 도떼기 시장 때 기반을 잡아가지고 여기서 돈 벌어갖고 우리나라의 최고 기업가 된 사람도 몇 명이나 있어요. 일명 도떼기 시장은 1948년 자유시장으로 개칭됐고
1950년 지금의 국제시장이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항만 인근에 있어 전 세계 곳곳의 물건이 드나들며 유행을 선도했던 국제시장. 예나 지금이나 못 구하는 물건이 없는 시장으로 유명합니다. 국제시장 입구에 옛날에는 꽃시장이었습니다. 꽃시장. 그리고 꽃 도매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 꽃시장이 다 없어지고 뭐 창고도 쓰고 사무실도 쓰고 많이 뺏겼습니다만 중국에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시장이 국제시장 공구 시장입니다. 시장에서 미스터리로 통하는 이충용 씨.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이어 한평생 국제시장에서 공구 가게를 운영하며 어느덧 백발의 노인이 됐습니다. 가게의 가장 큰 무기는 신용이라는 이 씨.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까지 물건을 사러 옵니다. 해방되고 네. 내려와가지고 6.25 지나고 6.25 동남 끝나고 제 할아버님 내려와가지고 네. 노점을 하면서 여기서 노점 자리 잡고 생기 바로 이 자리입니다. 예. 그 거리 딱 똑같은 모퉁이 집이에요. 아. 제일 처음 시작할 때는 가구로 했죠. 가구 철물. 아. 그다음에 건축 철물로 넘어오고 그다음에 기계 공구로 넘어왔죠. 아. 시대가 흐름에 따라 네네네. 변화를 가져야 되니까. 국제시장 409 2층으로 들어서자 또 다른 세계가 펼쳐집니다. 주단과 항복 가게들이 밀집해 있는데 부산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합니다. 눈을 사로잡는 형형색색의 옷감과 한복들. 한복 장인들의 손에서 탄생한 품질 좋은 맞춤 한복을 합리적인 가격에 구입하고 대여할 수 있습니다. 한영옥 씨는 2대째 한복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5남매 중에 셋째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보물로 받았습니다. 네. 신부 신랑들의 맞춰가지고 이제 트렌드에 맞춰가고 예쁘게 지금 그분들이 결혼해가지고 또 그분의 애들이 뭐 이제 대학교 가고 이래갖고 오는 수도 있거든요. 셀 수 없이 많은 가정의 경사와 함께한 한 씨. 예전의 호황은 없지만 믿고 찾아주는 손님들이 자산이자 원동력입니다. 벽면부터 선반까지 주방용품들로 빼곡한 가게. 판매하는 품목이 무려 만 가지가 넘습니다. 우리가 지금 도자기, 뭐 일반 주방용품 전부를 다 판매하고 도소매를 하고 있습니다. 인근 음식점들부터 한식을 주로 하는 해외의 음식점들까지 이곳을 찾아옵니다. 40년 넘게 주방용품을 판매하며 일부 그릇은 공장 직영 생산까지 하고 있는데 물건과 가게에 대한 자부심이 그 누구보다 특별합니다. 따라오는 후배가 어느 정도 뭐 자금력이라든가 이런 게 되면은 또 물려주고 또 내가 40년 넘게 한 노하우가 있으니까 좀 거들어주고 뭐 여생을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아직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음식점 등에서 한 번쯤 봤을 법한 수저. 김정희 씨가 일본에서 배워온 기술로 탄생시킨 제품입니다. 이 위에 이런 건 지금 다 한지로 된 거거든요. 옷칠 해가지고 이 만드는 시간이 굉장히 또 오래 걸려요. 한 달 혹은 그 이상의 시간 동안 공을 들여야 젓가락 하나가 완성됩니다. 사업 시작이 순탄치만은 않았지만 발로 뛰는 노력을 하며 품질을 알렸고 지금은 고급 음식점부터 일반 가정까지 전국으로 물건이 팔려나갑니다. 젓가락 이런 걸 저기 한 가방씩 이어가지고 네. 나도 내 나름의 내가 만드는 제품 우리 거래처가 생겨야 내가 팔려고 생길 거잖아요. 그래서 저기 한 가방씩 이어가지고 서울 진짜 서울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막 내 집까지 드나들었거든요. 지금은 그래도 우리 거 많이 알려져갖고 네네. 또 이제 저절로 이제 올라오시고 예, 이제 그렇게 됩니다. 예. 109부터 609까지 그 규모가 1000제곱미터에 달하고 1400개가 넘는 점포를 갖춘 국제시장. 서민경제의 살아있는 역사이자 부산의 대표시장이 된 국제시장은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또 한 번 새롭게 도약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국제시장 마켓타운 르네상스 학술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국제시장을 재개발하려고 제가 기틀을 만들어서 제대로 된 국제시장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70년이 넘는 세월과 함께 각 분야의 장인, 전문가가 된 상인들이 자부심으로 물건을 판매하는 시장. 인터넷에도 없는 전 세계의 물건을 눈으로 직접 보고 살 수 있는 시장. 동네 가게 함께 가게, 여기는 국제시장입니다. 헬로 TV 뉴스 안승미입니다.